자, 회원이 2에 7이네요. 자, 그래서 책입니다. 시작해볼까요? Clever Fox. Clever Fox. Clever의 뜻은? Clever 현명한 무슨 씨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우 할수 있네요. Fox는 여우란 뜻이고 무슨 씨예요? 이름 씨. 그래서 어떤 씨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름 씨. 이름 씨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랑 같이 비동사랑 어떤 씨가 같이 사용돼서 뭐뭐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 fox is clever.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써서 어떻다처럼 하다시처럼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뭔가 꾸며줄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현명한 여우. 선생님이 이책다 읽어봤는데 현명하다기보다는 얍삽하던데. 그렇죠. You look sad. 잠깐만, 셔플 걸렸나? 아니지? 셔플? 오케이. 그래서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어제 중요한 문장 나오는 거할때다 나왔던 거죠. You look sleepy. Are you sleepy? 여기 sleepy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sleepy의 뜻은 그러니까 또 무슨 씨예요? 오케이. look의 뜻은 보다란 뜻도 있고 보이다란 뜻도 있는데 지금은 이 뜻이고요. 무슨 씨예요? 뭐 보다란 뜻이든 보이다란 뜻이든 씨는 똑같은데 무슨 씨예요? 그렇죠. 그래서 룩이란 뜻에 보인다란 뜻에 하다시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지금처럼 어때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You're sleepy.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는 졸리다. 이렇게 해서 누가 다 만들었고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졸린다가 아니고 넌 졸리니? 라고 묻고 싶으니까 You are는 묻는 느낌이 안 들죠? 하지만 이거 읽어볼까요? Are you? 하면 묻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그리고 영어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이 영어로 뭔지 얘기했는데 하우라 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거는 하다시니까 이 속에 두가 숨어 있으니까 내가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요게 하우에 대한 대답이니까 제일 앞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 속에 있던 두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보이니? 해야 되니까 너란 뜻의 you는 I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다시 나와서 내가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다시 돌아가서 look 하고 how에 대한 대답 어떤 sleepy 그래서 나 어때 보여? How do I look? 그랬더니 너는 졸려 보인다 알죠? 나 어때 보이니? 영어로 나 어때 보이니? How do I look? 그랬더니 대답이 Okay, you look sleepy. 라고 하는 How do I look? You look sleepy. Okay. Yes, I am sleepy. Yes, I am sleepy. Okay, 이거 Yes, I am sleep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You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Are you sleepy? 너 졸리니? 라고 물어봤는데 졸리니까 yes 됐고요. you는 I가 됐고 비동사 are는 일로 왔는데 묻지 않는 위치로 되돌아왔는데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가 아니고 am이니까 r가 m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sleepy가 왔네요. Are you? Are you? I a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ad. Are you sad?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Sad의 뜻은 그래서 또 look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때 보인다 했고요. Okay. 지금 이제 그 여우가 함정에 빠졌죠. 그래서 지나가는 동물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유는 누구예요? Fox였죠. 지나가는 동물들이 Fox 보고 얘기하고 있죠. 책에서 다 봤죠? 그랬더니 No. I am hungry.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여우. 여우가 하는 말이죠. 이번에 I는 Fox가 됐고요. Okay. I am not sad. 그렇죠. 슬프지는 않단 말이죠. I am not sad. No, I am not sa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Are you sad? 그렇죠. 너 슬프냐? 라고 물어봤죠. Are you sad? 했더니 슬프지 않으니까 No, I'm not sad. 난 어떨 뿐이다? 배고플 뿐이다. Hungry의 뜻은? 배고픈. 그렇죠. 배고픈이니까 또 무슨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배고프니 배고프다 합쳐서 그렇게 됐죠. 오케이. 자, 요거 배고픈 이란 뜻의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어떤이 영어로 먼저 뭔지 가르쳤는데 How? Okay. 너로 바뀌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You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녀석은 이리로 와야지 묻는 말 되죠. 근데 유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예요? 그래서 How are you? Okay. 그래서 너 어떻니? How are you? 그랬더니 I'm hungr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너 어때? 그랬더니 대답이 I am hungry. How are you? 자, 여기에 are you? I am 하고 are you는 서로 묻고 답하는 관계죠. 여기에 얘하고 둘 다 뭐예요? 비동사죠. 오케이.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방금 했는데요? 너 어떻니? 하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How are you, 회원? How are you? 배고파요? 어,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Help me. 어디 이제 함정에 빠졌네요. Help의 뜻은 도움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그 뜻이 아니고요. 돕다 라는 뜻이죠. 오케이. 돕다 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 시고요. 도움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무슨 시일까요?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렇죠? 그럼 무슨 시일까요? 이름 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와 같이 지금 여기에 마침표가 있기 때문에 문장이 여기서 하나 끝난 거고요. 지금 이게 help me 같은 경우에 무슨 시로 시작합니까? 하다 시로 시작하죠. 하다 시로 시작하는 거 배운 적 있어? 앉으세요. Sit down. 배운 적 있죠? 네. Sit down, please. 이런 거 배웠죠? 네. 일어서세요. Stand up, please.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sit의 뜻은? 앉다. stand의 뜻은? 서다겠죠. 일어서다. 둘 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뭔가 명령하거나 부탁할 때 쓰는 겁니다. 지금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하고 me는 어떤 관계일까? help I가 아니고 help me 했는데 I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me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가리키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말하는 사람 본인을 가리키는 건데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이고요 얘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도와달라 그랬는데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누구를? 나를 이니까 여기 I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오케이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Tired? Are you tired? 계속해서 tired라는 어떤 시가 사용된 질문이 반복되고 있네요. You look tired. Are you tired?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am tired. Yes, I am tired. Yes, I'm tire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어떤 I am tired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이렇게 물었는데 피곤하면 Yes, I am. Yes, I am 또는 Yes, I am tired. 피곤하지 않다면 No, I am. No, I am not tire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하하하. You look sad. Are you sad? Ha ha ha. You look sad. Are you sad? Okay. 이거 팍스가 하는 말이야. 지나가는 동물이 하는 말이야. 지나가는 동물이 함정에 빠진 팍스를 보고 You look sad. Are you sad? 이러고요. 그랬더니 yes, I am sad. Help me. 오케이. 지나가는 동물마다 막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쵸? Yes, I am sad. Help me. Help me. Yes, I am sad.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Are you sad? Are you sad? Yes, I am. Help me. Help me. Sorry, I am busy. Sorry, I'm busy. Sorry, I am busy. 자, 이거는 자, 지금 박스가 이 바로 앞에서 뭐 해 달라고 영어로 부탁했어? Help me. Help me 해 달라고 했죠? 근데 sorry, I'm busy 이러면 이거는 뭐 하는 표현이야? 승낙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야? 오케이, okay. help me 시험지가 없다고? 이게 얼마나 기다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시간 맞춰서 안 오냐? 어? 너 진도가 지금 준호보다 훨씬 더 뒤처지고 있어 이제 오케이. 자, 그리고 거절하는 거죠.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절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아, 미안해. 내가 바빠갖고 못 도와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sy의 뜻은? 바쁜이죠. 그러니까 또 비동사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가 다 부분이에요. 문장을 만들 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없다 치고. 비지의 뜻이 뭐고? 바쁜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러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벌써 C에서 나왔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I'm busy에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상대방의 안부를 물으면 되겠죠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영어로 물어보면 되겠다? How are you? 그렇지 How are you? 됐습니까? 너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어 나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re you busy? 오케이 okay. You look hungry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또 어떤 시 사용해서 look 뒤에 어떤 시에서 어때 보인다? 그 다음에 어떤 니? 라고 묻는 거고요. You look hungry. Are you hungry? 오케이. 그랬더니 No, I am not. No, I am not.
있으니까 이거 No, I am not hungry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배 안 고프니까 No, I'm not hungry.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문장은 18개로 많지만 쉽죠, 아직은? Okay, help me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라 했죠. 하다시로 시작하면 거절합니다. 또 Sorry, I am busy. 너는 나도 바쁘다네요. 뭔 일 생겼나? Help me. Are you busy? 전부 다들 바쁘다면서 지나가니까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죠. 여우가 너도 바쁘냐 이러면서 Are you busy? Help me, help me. Are you busy? 그랬더니 이번에는 안 바쁘대요. No, I'm not busy. No, I am not. I am not busy. No, I am not busy. No, I am not. 또는 No, I am not bus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Are you busy? Are you busy? 됐습니까? 이게 이제 사슴이, 지나가는 사슴이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친절한 사슴이 도와줬더니 이놈의 싸가지 없는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You're foolish. I am happy. 그렇죠. 이런 나쁜 시기가 있어, 그렇지? 됐습니까? Okay. Foolish의 뜻은 어리석은, 멍청한. 그렇죠. 무슨 시? 또 앞에 비동 더 보고 어떻다 만들었죠. 됐습니까? 여기에 you는 사슴이죠. 여기에 I는 싸가지 없는 박스. 클레버 박스가 아니고 나쁜 놈 시키 박스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